먼저 셋업을 하면은 일반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좀 넓은 그런 좀 넙대구리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LS 모델이라 그런지 헤드가 조금 작게 느껴지네요. 드라이버를 멀리 치려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딱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데요. 하이런치, 로우스핀. 탄도는 높게 띄우고 백스핀 양은 줄이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공은 멀리 가게 돼 있어요. 야구로 치면은 뭐 올려친다고 얘기를 하죠. 배트 중앙에 딱 맞아서 높게 좀 띄워치면은 뜨면서 공이 쭉쭉 뻗어 나가면은 거리가 멀리 나가는 거고 똑같이 높게 뜨지만 공이 배트 윗부분에 맞아서 스핀 양이 많이 생기면서 뜨기만 하면은 멀리 가진 않겠죠. 그래서 약간의 올려치는 상향 타격 그러면서 백스핀 양을 줄이면은 공이 멀리 가게 돼 있어요. 만약 이렇게 올려치는 거를 잘 하신다면은 요즘에 광고를 많이 하는 관용성이 높은 그런 맥스 모델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로우스핀 모델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사들의 그냥 일반적인 모델이랑 로우스핀 모델을 썼을 때 거리 차이가 한 20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일반 모델이 있고 로우스핀 모델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초보자 분들은 맥스 모델을 선택하시고 중상급자 분들은 로우스핀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모델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테일러메이드의 QI10 LS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 코브라의 다크스피드 LS 모델, 그리고 마지막은 캘러웨이의 패러다임 AI 스모크 트리플 다이아몬드. 다른 브랜드들은 LS라고 표현을 하는데 캘러웨이는 이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저스핀 모델이에요. 샤프트는 동일하게 S로 준비를 해봤고요. 스탁 샤프트로 준비를 했어요. 로프트는 동일하게 9도고 클럽 스피드는 100마일에 맞춰서 최대한 시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시타를 해보면서 자세한 외관, 타구음, 타구감,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 비교도 진행해 볼게요. 제가 저번에 맥스 모델들, 그러니까 관용성이 높은 모델들을 리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LS 모델들이 더 기대가 되네요. 먼저 테일러메이드의 QI10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시타하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모델의 전작이죠. 스텔스 2가 제일 최근 전작이죠. 그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텔스 모델이 있고 그리고 스텔스 플러스가 있었어요. 이거 뭐 제조사들마다 말이 좀 달라서 헷갈리는데 일반 모델이 그냥 평범한 모델이고 스텔스 플러스가 로우스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테일러메이드 소속 프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로리 맥길로이, 뭐 타이거즈, 뭐 스커티 셰플러 이렇게 소속 프로들이 용품 사용하는 걸 보면은 거의 다 플러스 모델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QI10 모델 넘어오면서 이 LS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들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치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우선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랫부분에 QI10 이렇게 LS라고 적혀있죠. 이쪽에 저 무게추를 조절해서 구질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도 무게추가 하나 있네요. 요거를 좀 무겁게 하면 아무래도 탄도가 좀 더 뜰 걸로 예상이 되네요. 페이스변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윗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샤프트는 디아마나의 TM 50g 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셋업을 하면은 일반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좀 넓은 그런 좀 넙대구리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LS 모델이라 그런지 헤드가 조금 작게 느껴지네요. 전체적으로 약간은 딥페이스의 형상에 가까워요. 확실히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빗 맞아도 공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LS 모델은 관용성이 좋다 뭐 그런 느낌은 없네요. 제가 이 LS 모델 말고 일반 모델도 시타를 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일반 모델이 좀 더 나은 느낌이 있었어요.
LS 모델 같은 경우는 공이 너무 안 뜨는 느낌? 어느 정도는 공이 떠야 편안하게 스윙을 하는데 LS 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작 스텔스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 치면은 공이 막 좀 날리고 플러스를 쳐야 좀 적당한 탄도가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QI10으로 오면서는 일반 모델 탄도가 오히려 좀 괜찮은 느낌이고 LS 모델은 지나치게 좀 낮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테일러메이드 소속 프로들도 제가 알기로는 타이거 우즈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일반 모델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코브라 다크스피드 LS 모델 진행해 볼게요. 제가 채 리뷰하면서는 처음으로 코브라 제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코브라 제품 리뷰해 달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올해 코브라에서 용품을 지원받기로 돼 있어요. 지원받기는 하는데 제가 뭐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할 건데 괜찮냐라고 물어봤는데 아 뭐 상관없다고 있는 그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확실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코브라 제품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소재를 썼다고 하고요. 다른 브랜드가 이제 관용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는 데 비해서 코브라는 스피드, 비거리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은 것 같아요. 코브라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 PGA 투어에서 뭐 리키 파울러라든지 혹은 뭐 장타대에 나간 선수 있잖아요. 카일 버크샤이어가 사용하는 브랜드예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세 군데의 무게추로 구질이나 탄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로프트는 9도, 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붙은 스티커는 GC쿼드라는 스윙 분석 기계를 사용할 때 붙이는 스티커거든요. 윗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광의 블랙 컬러이고요.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렇게 카본 문양처럼 되어 있어요. 샤프트는 동일하게 S고 투어 AD에 제품이 들어가 있네요. 테일러메이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가 카본이라서 그런지 좀 퍽퍽거리는 그런 느낌과 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코브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맑은 소리가 느껴져요. 그리고 테일러메이드 대비해서는 공이 조금은 더 뜨는 느낌이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켈러웨이의 패러다임 AI 스모크 트리플 다이아몬드. 이름이 참 기네요. 켈러웨이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도입해서 뭐 페이스 어디에 맞아도 비거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 트리플 다이아몬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아랫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로우스핀이라 이렇게 트리플 다이아 표시가 있습니다. 로프트는 동일하게 9도, 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윗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샤프트는 동일하게 S고요. 미쓰비시 케미칼이네요. 원래는 미쓰비시 레이온이었던 것 같은데 미쓰비시 케미칼의 텐세이 화이트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딱 셋업하면은 느껴지는 게 다른 모델들은 셋업을 하면은 클럽이 딱 스퀘어로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 트리플 다이아 같은 경우는 클럽이 약간은 2도, 3도 정도는 열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타구 감은 거의 코브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퍽퍽거리지는 않아요. 테일러메이드는 페이스가 카본이다 보니까 퍽퍽거리는 타구음이 강했는데 얘도 크라운이 카본이긴 하지만 테일러메이드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 비교를 해볼게요. 아래서부터 테일러메이드의 QI10, 코브라의 다크스피드, 그리고 켈러웨이의 AI 스모크예요.
클러스피드는 거의 동일하게 100마일에 맞춰 보았고요. 우선 비거리는 이거 좀 주작이라고 또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두 모델 AI 스모크와 QI10 같은 경우는 공이 지나치게 안 뜨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T를 굉장히 높게 쓰고 확실하게 올려치면은 거리가 많이 나갈 것 같긴 한데 다크스피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초기 탄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데이터를 하나 더 띄워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 오른쪽으로 추가된 게 런치 앵글이거든요. 뭔가 다른 두 모델 같은 경우는 초기 탄도가 조금 낮아요. 8.9도, 10.5도 이렇게 초반에 공이 좀 안 뜨는 느낌이 있는데 다크스피드 같은 경우는 초반 탄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비거리적으로 크게 손실을 보지 않는 느낌이 있고요. 백스핀 양 같은 경우도 AI 스모크 보시면은 너무 지나치게 낮은 느낌. QI10 같은 경우는 242m, 다크스피드는 248m, AI 스모크는 243m. 오늘은 새 드라이버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모델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브라가 다른 모델 대비해서 공이 약간은 더 뜨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브라 같은 경우는 LS 모델이긴 하지만 좀 일반인도 다루기 쉬운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은 다른 두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LS, 그러니까 내가 올려치지 않으면 안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취향 차이니까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허니골프 대치점에서 클럽을 대여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타체가 있고 다양한 샤프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꼽아서 다양하게 시타를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헤드여도 샤프트를 어떤 거를 꼽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시타를 충분히 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송단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